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르네 개인방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무신은 마녀 여왕으로 새롭게 나온 물리 적응형 프레임 저격 중입니다. 지난 이틀 동안 이 스나이퍼를 열심히 사용한 다음에 무신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습니다. 전 요즘 제가 제일 쓰기 편한 에너지 스나이퍼 부가 55와 비슷한 무기를 찾고 있는데 무신은 괜찮은 버전 하나가 드랍되었어요. 결국적으로 말하자면 전 안타깝게도 무신은 부가만큼 좋은 스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 영상에 쓰이는 무신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. 소구경, 부가 단상, 영성적인 움직임, 그리고 스냅샷이 붙어있어요. 완벽한 버전이 아니라도 쓸만할 수밖에 없습니다. 스탯은 확인해보니 무신은 부가보다 에임어시 1점 더 높고 줌도 더 낮지만 저는 부가 왠지 쓰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하지만 무신은 물리무기여서 물리스나랑 비교한 것이 더 말이 되죠. 데스티니 트래커에 따라 요즘 실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스나가 태양의 눈이라고 해요. 무신은 태양의 눈보다 거의 모든 스탯이 더 좋지만 태양의 눈은 실현장을 위해 속성 조합이 더 좋은 것이 있어요. 무신의 제일 좋다고 생각한 속성 조합은 단단한 디딤팔과 스냅샷이라고 생각해요. 단단한 디딤팔은 쉽게 말하자면 앉아있으면서 에임 어시스트를 버프시킵니다. 이 대신 태양의 눈의 스냅샷과 이동 표적 조합으로 드랍될 수 있어요. 이동 표적은 에임 어시스트를 버프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호자가 와리가리한 것도 3%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. 스나이퍼 둘 다 영성적인 움직임으로 드랍되지만 저는 이에 효과를 잘 못 느껴서 이 속성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무신은 실현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저격총이 아니지만 PvE에서는 더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요. PvE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범람 4선 조합이 있었어요. 태양의 눈이 비교해보니 다른 장점이 있긴 있어요. 무신은 제작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. 패턴 5개를 파밍한 다음에 수호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우주 종교를 문제없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옷이 싫어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괜찮은 스냅샷이 붙어있는 물리 저격총 얻을 수 있어요. 전 무신으로 적을 잡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안 쓸 겁니다. 하지만 이 스나가 제 손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 무기가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.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스나이퍼를 선택한 것은 어느 정도 개인적인 결정입니다. 쓰는 스나로 적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쓰는 스나가 좋다는 뜻입니다. 무신은 제작할 수 있는 무기여서 한번 직접 써보시고 댓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.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